안녕하세요. 제이크리입니다. 이번 홈스쿨링 동영상은 화제의 연주곡 캐논락입니다. 200bpm에 무척 빠르고 기타 테크닉의 집대성인 곡이라 연주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워낙 곡이 빠르고 길어서 시간 관계상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홈스쿨링을 진행하기로 했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캐논락 첫 번째 테크닉은 피킹 하모닉스입니다. 락기타에 가장 임팩트 있는 파워 있는 테크닉이죠. 방법은 피크를 짧게 쥐고 현을 피킹할 때 엄지손가락과 현을 함께 피킹해 주는 게 요령입니다. 처음엔 표현이 힘드니까 밴딩이나 비브라토를 이용해서 같이 연주해 보는 게 좀 더 소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테크닉은 스윗 피킹입니다. 잉베인 마암스틴에 의해 더욱 인기 많았던 피킹 방법입니다. 이 피킹은 코드톤 아르페지오를 이용하는데요. 현을 내려갈 때는 피킹도 다운으로, 올라갈 땐 업피킹으로만 연주해서 속주시 더욱 빠른 속주와 스무스한 부드러운 연주를 만들어서 무척 클래시컬한 느낌과 속도감을 선사해 줍니다. 이 주법은 현과 현의 도약이 심해서 꿀팁이 있다면 하프 뮤트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캐논락에서는 해머링, 플링 등의 유니즌 연주가 많아서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뮤트에 신경을 많이 써야 깔끔한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윗 피킹과 태핑의 컴비네이션 연주가 나오는데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니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연습해야 하며 중지를 이용해서 태핑해 주어야 합니다. 파트 2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검지로 태핑할 때는 피크를 중지로 감아야 해서 좀 더 어렵긴 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연주자들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공허함을 기타 연습에 몰입해 보았습니다. 추석 연휴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영상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느린 속도로 연주한 캐논락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캐논락 파트 2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이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